BBS 뉴스는 서울시와 함께 시민들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방역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방역 연속 보도 세 번째 순서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종교계가 마음방역을 위해 명상을 온오프라인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 방역에 나선 의료인과 공무원들을 위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앞장선 이들을 전국 16곳에 고즈넉한 템플스테이 사찰로 초대해 심신을 달래줬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는 이미 지난해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팀의 MRI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이는 불안과 초조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안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어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불면증이 심할 때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할수록 증상이 심해지듯 불안과 우울 또한 마찬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블루 극복의 첫 걸음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템플스테이의 주요 프로그램인 명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안정시키는 그런 명상을 소개해서 격리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기를 자신을 만나는 수행 기간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겠다. 지난 10월에 열린 스마트심 토크 콘서트에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마음 방역에 탁월한 명상을 이제 사찰과 교회 성당이 온 오프라인에서 적극 수용하고 명상 앱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이러한 맞춤형으로 마음을 다스려 줄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개별 소수 소규모 집단이라든지 다른 형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앱을 만들 때 과거에는 코로나19가 우리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분류에 대한 해법은 이제 종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